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빨간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내달립니다.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은 30m가량 끌려가다 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적발된 25살 장모 씨는 인적사항 확인 결과 폭력 혐의 등으로 3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 수배 사실이 들통난 장 씨가 갑자기 달아났고 끌려가던 경찰관은 도로 위를 나뒹굴었습니다. 경찰관은 팔과 무릎 등을 다쳐 인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잠적했던 장 씨는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근무를 당하니까 겁이 났다. 경찰관에게 어떤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아주 큰 처벌을 받습니다. 지구대 문 앞이 갑자기 환해지고 놀란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55살 최모 씨가 몰던 차량이 경기도 평택의 한 지구대로 돌진했습니다.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경찰에 앙심을 품어온 최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관할 지구대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지구대 입구에 0.5m 높이의 방호 경계석이 설치돼 있어 다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부산일보 박세익입니다.